지난번에 그 일산 땅굴을 최초로 공개한 그 내용 때문에 많은 시청자들이 참 그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. 예. 이번에는 그 옆에도 또 땅굴이 예. 예, 발견된 부분이 있었다면서요. 예, 저희가 뭐 거기를 직접 가서 봤는데요. 안보에는 뭐 너나 할 것 없이 땅굴은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지만 조직적으로 은폐가 되는 건지 아니면 발굴을 안 하는 건지 뭐 그거는 모르겠습니다. 그러나 저희가 찾아서 분석을 해본 결과 그것은 분명히 그 주변에 뭐 개발하다가 보니까 그거는 더 이상의 땅굴로서는 값어치가 없어지다가 보니까 폐쇄를 시켜놓고 이게 예전에 몇십 년 전에 그 환경을 갖다가 그 땅굴 속에서 재현을 해놓은 것 같아요. 그게 무슨 증거물이 나왔느냐? 연탄재가 나왔고요. 뭐 빵봉지, 뭐 라면봉지, 뭐 소주병, 뭐 이런 뭐 우리가 그 당시에 80년대 초반 뭐 이 당시에 뭐 그런 거를 갖다가 이렇게 막 저기 그 주변에 막 이렇게 있어요. 그런데 누가 보면은 와 이거 옛날에 이렇게 그 거기에서 파가지고 뭐 거기에서 뭐 광산 개발한다고 했겠구나 뭐 이렇게 했겠죠. 그런데 제가 다녀본 걸로는 뭐 저도 뭐 그 광산이나 이런데 그 일부러 그 땅굴 때문에 가서 많이 그 폐광됐는데도 뭐 깊이는 못 들어가 보지만 그걸 이렇게 가서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뭐 땅굴에 관한 뭐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뭐 그 지금 현재 광산 개발을 해서 그런데도 지금 살아있는 뭐 이런 작업을 하는 이런 갱도에도 들어가 보고 그 다음에 뭐 공사 현장 뭐 이런 터널 공사하는 이런 데도 뭐 업무 때문에 이제 가서 확인을 해보고 했지만은 이게 그 수직으로 이렇게 그 갱목을 갖다가 받쳐놓고 누가 보면은 이것은 100% 이거는 그냥 광산용으로 써먹었구나 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가지고 또 한 가지를 지적을 하겠습니다. 국가의 뭐 정부 관계자들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분석했는 결과를 말씀드리자 그러면 거기에는 분명히 양수기는 별도로 거기에 설치했던 자리가 있었고요. 뭐 거기에 전등도 역시 거기에 뭐 매달려 있는데 그것은 아마 실제로 썼던 것 같고 천장 역시 끄름 있는데 거기에는 안반 속에 그 터널을 거기도 수직갱입니다. 바로 옆인데 불과 그 아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현장하고 거리가 얼마나 있는 거리예요? 거의 뭐 직선 거리로 보면은 뭐 한 뭐 글쎄 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한 100여 미터? 뭐 100여 미터. 예, 뭐 그 정도인데 방향은 전혀 다른 데입니다. 아, 다른 라인입니까? 예, 다른 라인이고요. 그러면 그 라인이 형성돼 있던가요? 그게 지금 저 주변 개발 때문에 거기가 이제 그 잘려 있는 데고요. 그 지금 죽어 있다는 얘기죠. 그래서 오래전에 그 뭐 뚫었는지는 뭐 아마 오래전에 뚫었으니까 그 당시에 있는 근데 그 중요한 거는 아파트가 지어지기 이전에 이미 그걸 알고 네. 폐쇄를 시킨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네. 그 증거 중에 뭐 위장돼서 뭐 이렇게 연탄재라든가 이런 거는 뭐 당연히 뭐 이쪽이나 저쪽이나 다 있는데요. 거기에 물 푸든 양수기는 호수가 물 퍼올리든 그거는 없는 상태입니다. 그 다음에 금속 그 수도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백관이라 그러죠. 그 녹이 잘 나지 않는 아연 도금돼 있는 거예요. 그게 두 개가 설치가 돼 있는데 그 내부를 제가 한번 확인을 했어요. 그 배관 그 두 개가 똑같이 이렇게 내려가 있는데 그 배관은 누가 보면은 뭐 양수기 물 푸기 위한 거라고 이렇게 그 뭐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공기를 집어넣기 위한 거 내지는 뭐 차감기를 쓰기 위해서 그래서 아마 두 개 라인을 설치를 했는데 중요한 곳에는 뭐 항시 두 개씩 갑니다. 왜냐 그러면은 공기가 공급이 안 되면 터널을 뭐 우리도 지금 뭐 여기 공사 현장에는 뭐 왕복 차선을 각각 이제 차선 따로 이렇게 뚫고 하는데요.
마찬가지로 중요한 곳에는 공기를 공급을 하다가 하나가 파손이 되게 되면 또 한 개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개 라인을 가지고 갔는데 물을 만약에 거기서 사용을 했다고 보면 그 배관 파이프 내에서는 흙탕물이나 뭐 이런 거 물 퍼올리고 했기 때문에 그게 오염이 됐을 텐데 공기를 주입을 하다가 보니까 그 배관 내부는 아주 지금까지도 굉장히 깨끗한 상태로 남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빼박 증거입니다. 그 다음에 또한 그 옛날 그 지도에 보면은 그 부분이 뭐 광산으로 뭐 이렇게 뭐 위장을 했다고 보는데 저는 거기에다가 뭐 만약에 광산을 했다고 보면 그게 어떤 버럭이 있어야 되는데 버럭 같은 거는 전혀 없었고요. 수직으로 뭐 이렇게 보면은 파내려가면서 중간중간에 사람이 발을 디디고 작업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걸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. 그래서 그게 물이 밑에 차 있는데 더 이상 뭐 미끄럽고 해가지고 저희가 더 이상 확인은 못했지만 영상으로는 뭐 저희가 그 일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걸 분석을 해봐도 이것은 광산굴로 보기에는 너무나 문제가 많다. 그 다음에 이제 그 조력자가 아마 있는 것 같아요. 그 정도로 그 그러니까 우리 남한에서 돕고 있는 세력들. 그렇죠. 네. 근데 이제 그것은 산속에다가 예를 들어서 공장 같은 건물을 지어놓고 네. 그 건물 안에서 수직으로 내려가는 뭐 내지는 뭐 수평 경도를 갖다가 거기다가 물착을 해가지고 설치를 하면 그것은 그 건물 내부에 들어가 보기 전에는 아무도 못 찾겠죠. 외부인 뭐 통제만 하면은 누가 보면은 뭐 그냥 공장 건물로만 그렇게 알고 있지 전혀 그건 알 수가 없죠. 그러나 지금까지의 그 땅굴들 이렇게 정황을 보면 그런 의심 가는 지역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. 우리나라에 뭐 제가 아는 것도 우리 방송에서도 소개가 몇 군데 됐었죠. 그렇죠. 예. 그런데 그런 걸 보면 정부에서도 이 부분은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. 땅굴에 대한 정보는 민간인들이지만은 저희는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그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로 어디에 가 있다 이런 정도 이상을 저희가 알고 있으니까 저희는 뭐 언제든지 그 대한민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국가의 뭐 군 인력들만 어떤 뭐 땅굴을 찾는다 국민들이 만약에 뭐 그거 믿고 있다가 못 찾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? 저희라도 그런 그 탐사 활동을 하지만 나름대로 그동안에 노하우가 있으니까 반드시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부분은 제발 정보를 같이 공유를 해서 대한민국이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게끔 이런 그 요청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. 그 이스라엘에서 하마스 땅굴을 이렇게 그 공략을 하기 위해서 예. 공개한 거에 보면은 병원 예. 병원의 예, 그 땅굴 입구가 예. 발견되고 예. 또 그 형태가 수직갱 예. 예, 수직으로 내려가 가지고 예. 예, 그 땅 속에서 이제 굴이 이어지는 걸로 그런 형태로 돼 있지 않습니까? 예. 지금 일산에서 발견된 지금 두 군데에도 그런 형태 동일한 형태가 되는 거네요. 그러면 그렇죠. 이제 목적은 뭐 그것을 그냥 뭐 광산굴로 위장을 해놓고 뭐 그거 착각하기 쉬운데요. 절대 그걸로 그냥 착각을 해서는 안 되고 그다음에 뭐 주변에 그 뭐 무슨 그 병원도 거기 주변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저희는 뭐 거기까지는 탐사를 안 해봤고요. 예전에 그 저기 그 뭐 뭐 몇 사단 앞에 그 좀 떠들썩한 적 있죠 예전에. 그 구사단 말씀하시는 거죠? 아 그렇죠. 예 구사단. 네 거기도 가봤는데 사실은 그 일대가 다 이제 그 개발을 하면서. 그게 지금도 폐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. 그러나 일부는 지금도 그 라인이 거미줄처럼 막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하마스 땅굴이 지금 그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? 그런데 마찬가지로 일산도 뭐 어느 뭐 이 서울은 뭐 너무나 지하가 복잡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그렇고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이런 지역에 거기도 지금 거미줄처럼 막 이렇게 저렇게
왜 그럼 그런 식으로 하느냐. 이게 그 대규모로 이동하는 거는 상당히 넓어요.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그 작은 것을 처음에 뚫어서 확장을 해나가는 이런 형태로 지금도 파고 있는데, 그러다가 보니까 같은 지역에서 장기간 이렇게 막 소리가 나는데요. 그것은 본 갱도에는 이미 그 끝나고 거기는 뭐 장비가 지나다니는 뭐 이런 정도의 그 넓은 규모로 형성이 돼 있는데, 역시 뭐 그 작은 걸 뚫어서 다시 또 확장을 하다가 보니까 장기간에 걸친 이런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소리가 간간이 들리는 뭐 이런 상황을 알 수가 있었고요. 그 다음에 이게 그 우리가 그 땅굴에 대한 부분을 국민들이 너무 모르고 있는데, 국가에서도 이걸 또 너무 몰라요. 그 방심하고 있으면은 언제 우리가 뭐 핵무기 뭐 그네들 가지고 있어봐야 뭐 써먹지 못한다는 뭐 이런 사실은 알고 있겠지만은, 그 땅굴로서 야간에 침투를 하게 되면 뭐 누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죠. 그러나 국민들께서는 이번 하마스 땅굴을 보면 치밀한 계획하에 이렇게 그네들이 인질을 납치를 하고 병원에 뭐 환자로 또 위장을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를 점령을 하고 있으면서 뭐 병원 함부로 또 공격도 못하죠. 이런 상황을 갖다가 여러분이 남의 나라지만은 그걸 참고로 생각을 해보시면 끔찍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제발 우리 그 후손들이 이 땅을 대대로 살아나가야 될 이 땅이기 때문에 관심들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. 네, 제가 좀 그 일산 하면은 그 북한에서 매우 가까운 거리 아닙니까, 지역이? 그렇죠. 직선 거리로 얼마 안 되고요. 예. 그다음에 뭐 거기는 사실 예전에는 북한 방송도 스피커 방송할 때 뭐 이렇게 왕왕 들리는 뭐 이런 사실도 있었죠. 예, 그 일전에 우리가 그 백마역 그 도로에 예. 그 균열이 가가지고 예. 저희가 탐사를 긴급 탐사를 몇 번 나간 적이 있었죠. 예, 예. 거기도 상당한 그 크랙이 가가지고 예. 저희가 탐사를 해보니까 60~70m 아래에 예. 동공이 예. 있는 걸로 그때 다우징으로 탐지가 되지 않았습니까? 예, 맞습니다. 그리고 또 거기에 그때 당시에 그 건물 짓는 것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.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가 된 것 같아요. 예. 예, 지금은 이제 버젓이 그 건물이 다 완공이 돼가지고 예. 그냥 평화롭게 예.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예. 그걸 또 도로도 다 메꿔가지고. 아, 그 부분을 잠깐 설명을. 예, 한번 좀 그런 일도 있었어요. 예, 그런데 예전에 파던 땅굴의 형태와 지금은 뭐 최근에 파는 땅굴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. 뭐 제가 뭐 디테일하게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, 일산에 거기에 예전에 그 건물 지으면서 발견이 됐던 부분을 말씀드리자 그러면, 이게 이제 그 야산 쪽이다가 보니까 그 밑을 뚫고 와서 다시 되돌아 나갔어요. 그 개방을 해놓지 않았더라고요. 근데 뭐 목적은 뭐 알 수는 없지만 거기에는 그 내부에서 발생되는 이 버럭들 그걸 이렇게 다시 쌓아놓고 사람만 빠져나갔는데, 그것은 뭐 다른 데서 파다가 그 길을 갔다가 메꿨는지 쓸모가 없어서 메꿨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, 자 이제 그 설명을 드리자 그러면 그 야산이 없어지고 그 땅굴 위를 갔다가 건물을 지으면서 거기가 파내다가 보니까 그게 발견이 된 겁니다. 그래서 그걸 갔다가 뭐 무슨 뭐 그 아니 농수로 얘기 예. 농수로라고 얘기했던 군이 나와서 예, 맞습니다. 아 거기를 말하는군요. 예, 예. 네네. 그거는 뭐 사실입니다. 뭐 저희는 뭐 하나의 뭐 어떤 거짓말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할 이유가 없죠. 그 당시에 나왔었는데 이 사람들은 농수로라 그러면서 그 아마 농어촌 공사인가요? 그 당시에 뭐 그런 직원까지 같이 나와가지고 그 지도를 가져와서 설명을 하는데 참 어이가 없었죠. 네. 그 임진강 물을 끌어다가 거기에다가 일산 거기까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써먹었다고 그러는데, 자 그러면 그 땅굴로 그걸 물을 갖다가 그 농수로로 써먹었다 그러면 왜 거기가 이 흔히 말하는 그 버럭이죠. 이 바윗돌 깨진 뭐 이런 뭐 흙을 갖다 버럭이라고 표현하자 그러면 그걸 갖다가 거기다 쌓아놓고 나갔는데, 그 물길이라 그러면
그런 게 있어서는 물이 통과를 못 하겠죠. 그렇죠.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거기에 뭐 들어갔다 오신 분도 계시는데 그게 임진강 쪽 방향으로 보면은 일산 쪽은 상당히 높아요. 강물이 어떻게 뭐 물을 끌어가지고 오는데 무슨 그 당시 농어촌 공사가 무슨 실력이 그렇게 좋은지는 모르지만은 그 당시에 농수로를 만들 때 물이 어떤 뭐 양수 설비도 하나 남아 있지 않은데 그건 물을 어떻게 높은 곳으로 그렇게 끌어올렸는지 참 신기할 정도입니다. 그런 걸 보면 거짓말이라는 게 그 자리에서 바로 탄로가 난 거죠. 그러나 그냥 그렇게 오리발 내밀고 갔습니다. 그래요. 그 백마역의 그 크랙이 간 예. 그런 현상 그리고 또 그 아파트 공사 중에 발견된 예. 또 굴 예. 그다음에 그 100m 인근에 또서 또 예, 통발 형식으로 예. 예, 그 수직경으로 예. 이렇게 만들어 놨던 그 또 그 굴 예. 그리고 또 그 인근에 저희가 두 군데 시추했던 예. 예, 그런 그 장소 예. 두 군데 시추했던 데에서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녹음까지 해서 예. 예, 녹취가 나왔던 장소죠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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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물을 뭐 대규모로 뭐 개발을 도시를 개발한다거나 해서 예전에 팠던 그런 것들이 이제 다 그 못 쓰게 되니까 아마 새로 그 주변에 라인을 갖다가 파고 있는데 이놈들이 보면은 초기에는 작게 팝니다. 그 다음에 그게 이제 확장을 하게 되죠. 그러니까 처음에는 소로로 작은 것을 한 두 개 뚫다가 그 다음에 계속 그걸 넓혀서 이제 크게 뚫는데 한 개만 파고 나가서는 이게 공기순환이라든가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항시 사고에 대비한다거나 뭐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두 개씩을 가지고 나가고 그것도 다목적으로 여러 가지로 활용하고 있는 뭐 이런 부분들이 작업의 어떤 편리성, 신속 뭐 이런 것 때문에 한 개보다는 두 개가 다목적으로 아주 쓰임새가 좋은 건데 그런 목적으로 두 개씩 파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나 때로는 뭐 두 개 아닌 뭐 네 개짜리도 있는 것 같고요. 또 어떤 곳에는 굉장히 넓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최근 들어서 이제 이놈들이 그 예전에 파놨던 것을 우리가 자꾸 그 이제 도시 개발을 하면서 예전에 뭐 산이었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이미 어디서 정보를 얻었는지 뭐 그거는 뭐 이미 뭐 대한민국이 지금 뭐 적화가 몇 프로가 되는지 제가 뭐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리지만 정보가 아마 새 나가면 그네들이 먼저 폐쇄시켜 버리고 위장해서 그것을 은폐를 하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절대 하마스 땅굴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여러분들은 반드시 경각심을 가지시고 거듭거듭 몇 번째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네요. 네,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불감증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것 중에 예.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이 땅굴 분야인데 예. 지금 정치적으로는 종북 주사파들 예. 예, 이 문제도 매우 심각하지만은 예. 이 땅굴 문제는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도외시되고 예. 예, 지금 묻혀 있는 예, 그런 그 분야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이 하마스 땅굴을 계기로 해서 우리 국민들이 또 경각심을 갖고 깨어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예,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